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몇 개일까요? 질문 좀 올려달라니까요, 나라표님. 첫 번째 질문은요. 현재 전남 화순소재지로 5개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력은 14년이 되었고요. 광주 쪽으로 이전을 해서 화순에 있는데 경주 쪽으로 이전해서 다른 업종으로 안전용품 제조로 법인 설립을 한다면 중기청 창업 가능 여부, 창업 자금 가능 여부, 세법상 창업 여부가 창업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 거죠. 화순에서 5개 광고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광주에서 창업을 새로 이제 안전용품 제조로 설립을 하면 이게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창업으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창업 지원 R&D, 창업기업을 위한 R&D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창업을 인정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몇 주 전에 저 유용한 정보에서 저희 정신 카페에 올라와 있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경우를 갖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답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제조업종, 예, 5개 광고업은 비제조업종이잖아요. 비제조업종에서 제조업종, 안전용품 제조로, 제조업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과 상관없이 신규 기업은 무조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기존 지소지가 아닌 타 지소지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분이 화순에서 하시다가 광주로 이전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창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이전했기 때문에 창업이 가능하고 업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창업이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길지만 답은 간단하죠. 네. 핵심만 짚으면 되니까요. 다음은요. 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라고 저희 전문위원분이 올리셨어요. 네.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테크노파크인가에서 70% 정도 그 비용을 지원해준 사업이 있다고 들어서요. 현재 운영업종과 관계없는 특허 출원 등록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어느 기간에 알아봐야 하는지 여기는 광주입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답변이 왔죠. 네. 특허 지원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테크노파크, 지자체 등으로 참으로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열악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질문이 긴데 답변이 짧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네. 저희가 지금 신제품을 등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업체로부터 물건, 제품을 사진을 못 받아가지고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소개했던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 꼬치를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걸 주문했어요. 우리 아이가 먹고 싶어 해서 주문했어요. 네. 여러분도 보시고 주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할 때는 항상 배송 메시지란에 꼭 BJ 뭉치 추천을 넣어주세요. 네. 짠짠! 네. 코타나 TV BJ가, 신규 BJ가 잘 안 생기네요. 그죠? 화수 목금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지원하신 분은 한 3명 정도 있는데 아직 최종 면접을 통과하지 못해서 계속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돼서 월요일날 방송할 수 있는 분이 생기면 좋겠네요. 월요일이 비었죠. 월요일날도 연합회님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회님 월요일날 방송해보시죠.
떡볶이 집에서 해달고. 월요일은 연합회님 해주세요. 네. 연합회님, 연합회님, 그, 왜, 제 가끔 제 방송 들어오는 분 중에, 지연님이라고 있잖아요. 강지연 의원님께서,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에서, 2년 동안 5억을 지원해주는 구매조건부 과제 통과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5억을 받으셨어요. 5억을 유치하셨어요. 네. 오늘 안 들어오셔서 축하를 못해드리겠네요. 그죠? 그, 참. 엄청난 기술 갖고 있는 멋있는 회사여서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통과하셨네요.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요 오늘 안 그래도 협회장님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제가 아는 회사들은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고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닭고기 써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서 요번에 다 제품 공정 개선 과제를 5천만원 주는 과제를 일단 서류는 통과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현장평가 통과하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직 큰 걸 못하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좀 더 금액이 큰 걸 하고 싶은데 작은 것들만 많이 하네요. 작아도 많이 되는 게 어디예요. 그죠? 네. 제가 너무 그 좀 눈에 보이는 작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만나고 있나 봐요. 좀 더 큰 아이템을 만드는 업체를 앞으로 좀 만나봐야겠어요. 네. 네. 벌써 30분이 지나갔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이나 그 전체적인 방송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예. 맞아요. 예. 떡볶이 파는 분이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추천 부탁드리고요. 네. 애기에게 벌써 방송이 끝났어요. 그죠?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시작해서 벌써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벌써 끝입니다. 네. 아쉬우시겠지만 저는 딱 30분을 맞췄네요. 뭘 다 싸줘요. 싸주게. 아꼈다가 내일 방송하는 분한테 싸줘야죠.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길게 방송해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